오늘 경기가 참 힘들 것 같아서 그죠. 사실은 그 8점 차이가 나지만은 참 이 1승 점수 내는 게 참 일상한 게 참 힘들다는 걸 태산 느꼈고 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들은 당연히 무승 뭐 거의 하지 않았냐고 했지만은 그 만일의 수에 또 생각을 많이 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청기도 부르고 또 했는데 또 열심히 선수를 해줬고 지나고 나니까 참 아, 올 2021년은 참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고마움을 주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축구가 참 힘들구나. 아, 뭐 진짜 좋은 전술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선수들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종합적으로 뭐 마음도 맞아야 되고 뭐 전술적인 것도 물론 그 선수 성향에 따라 다 맞춰야 되고 또 조직적으로 또 선수들끼리도 융합이 돼야 되고 구단 프론트와 관계도 좀 잘 건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한 경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축구라는 게 참 종합적인 게 돌아갔을 때 톱니바퀴처럼 맞물렸을 때 아, 팀이 정말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.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거는 선수들이 1년 6개월의 군복무 시간인데도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몸관리 하다가 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 목표를 같이 함께 해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고 또 좋은 국가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되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진짜 제가 원하던 팀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. 초반에 뭐 1라운드 때 사실은 9경기 했을 때 사실은 그 패가 그때 다 거의 다 몰아서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정말 어떻게 이 팀을 추세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선수들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됐고 우리 팀에 맞는 옷을 좀 입자고 해서 좀 포메이션도 좀 바꾸면서 또 그 위치에 좀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조금씩 이겨냈던 것들이 아 이게 모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은 바로 우승보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극복해내자고 했는데 선수들이 잘 따라와줘서 예 네, 그런 부분이 좀 그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감독은 처음이죠. 뭐 감독 생활 뭐 한 5년 했는데 진짜 첫 해하고 진짜 올해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고 첫 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도 가고 했지만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 감독 자리가 정말 쉽지 않은 자리구나 진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래서 또 때로 또 우리 선수들 또 자신감도 생기게 하는 그런 올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아 참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뭐 내년 스쿼드 저 올해 또 뭐 연말에 또 누가 또 입대를 할 것이고 또 내년에 또 나가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 마음을 그냥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더 발전시켜서 이제 더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제가 뭐 선수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선수들이 잘 하게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감독이 돼야 되겠구나 더 선수들한테 다가서고 그 선수들이 니즈에 맞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뭐 전술이든 뭐 어떤 생활면이든 제가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감독이 돼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또 K리그 1이라는 게 진짜 정말 힘든 곳이거든요. K리그 2도 힘들었지만 그런 데서 더 애들이 선수들이 더 많이 잘해서 뭐 더 많은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진짜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